요즘 시크한 도시 남자들은 이렇다고 합니다. 음악을 좀 많이 알죠? 거기에다가 입담 빼어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귀여워요. 근데 약간 마초적인 면도 있고요. 그리고 여자를 압니다. 지성, 음악성, 마성을 갖춘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영화 구도에도 더워집니다. 이어서 꽃송이네. 내 여자에겐 따뜻하겠지. 유영석 씨, 우승민 씨, 내 여자에게 따뜻하겠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아쉽게 오늘 유영석 씨 목소리가 유영석이 안 들렸어요. 아, 좀 가다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이 잘 빼입고 나올 땐 꼭 그 아는 사람 못 만나고 아. 대충하고 나오면 꼭 중요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잘 빼입고 나오면 또 약속도 없어요. 네, 진짜 반갑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그랬네요. 혹시 두 분 같은 경우 그런 적 있지 않아요? 그 TV 같은 거 녹화하는 날 메이크업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날은 좀 잘 괜찮아 보이잖아요. 네. 약속 있으셔가지고 나가보신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없고. 아, 저는 이런 적 있습니다. 어릴 적에. 집에 이제 엄마 어디 가지 않습니까? 네. 엄마가 이제 용돈이랑 돈 주고. 돈도 있고 집도 있거든요. 네. 여자만 있으면 된다. 절대 그런 나라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꼭 주머니 돈 없고. 네. 엄마 집에서 빨리 오라고 전화할 때. 항상 건수 같은 거 많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아, 항상 그래요. 아, 오전에 방송 있는 날 그 전날 왜 이렇게 술 약속 많아? 네. 아. 그것도 물도 최고야. 밖에 지금 눈이 펑펑 내려요. 네. 그러니까 내일 제가 일찍 일이 좀 있어요. 근데 아이 걱정이네. 아. 내일. 아. 내일 스케줄이 예. 막권 사셨군요. 농담입니다. 근데 오늘 한치기 하고 있어요. 그래. 셋이 공통점이. 모자를 셋이 쓰고 왔어요. 드문 날입니다. 근데 모자가 요즘에 이제 날씨가 추니까 우리 작가 모자를 썼네. 내게 제일 낫네. 어제 패션 리더인 제가 한번 예, 오늘 좀 그 보자면은 볼게요. 일단 셋만 놓고 볼게요. 저희 셋. 저는 그냥 가장 평범한 비니 스타일이고 그지 같은 비니. 스님들 쓰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통도사에서 대유행이에요. 지금 이 비니는요. 그리고 유영석 씨는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는 것 같아요. 유영석 씨는 챙이 달려 있는 챙비니죠. 네, 약간 오리 입 같은 그렇죠. 그 챙이 달려 있는. 저는 이 챙비니를 안 쓰면 못 봐줘요. 왜요? 그냥 그러니까 좀 약간 밋밋해가지고 얼굴이. 그 외국인들은 눈도 들어가고 코도 튀어나오고 이래서 백헌 같은 사람이 백헌비니 해가지고 쓰잖아. 진짜 멋인데 그걸 사서 써봤는데 해골이 된 거야. 앞에 있는 절 보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그러니까 안 쓰길 잘하셨지. 챙비니 쓰라니까. 근데 오늘의 승자는 우승민. 우승민 씨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 아, 또 아유, 별 말씀을. 그 사신 거 아니죠? 여자친구가 주더라고요. 뜨신 것 같아요. 직접 손으로. 쥐에테를 잘라 만든 것 같아요. 싼 건 보세면 보세. 아, 정말. 근데 너무 귀엽고. 아유. 잘 살아보세. 근데 제가 또 나이가 또 형님들보다 많이 어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면 동갑 물어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우승민 씨한테 여쭙고 싶었던 게 있어요. 몇 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귀뜸해 주시더라고요. 승민이한테 조심해라. 왜? 너보다 형이야. 아, 그런 얘기는 들려도 아니 나이 속이고 다닌다는 얘기는 저도 안 좋더라고요. 심심치 않게 듣고 있어요. 족보를 완전히 바꿔놨다고요. 졸업연도를 바꿨다고요? 9년? 방송계가 아수라장이 됐대요. 우승민 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참 큰일이네요. 근데 보시면은 보시는 분들이 다들 아시더라고요. 실제 나이는 46이라는 말이지. 자, 오늘 또 유영석 씨, 우승민 씨와 함께 이렇게 눈이 적적하게 내리는 밤. 네. 오늘 왠지 저는 좀 센치해요. 사실 오늘 올해 제대로 된 첫눈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밤에 이렇게 온 거는 처음이죠. 네, 그리고 쌓이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예전에 새벽에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많이 녹았죠. 아침에 이제 녹아서 일찍 안 일어나신 분들은 특히 유열 씨 같은 분들은 이제 못 보죠. 아, 저는 못 봤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여보 오늘이 꼭 올해 첫눈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셋이 앉아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기쁘네요. 좋은데요? 맞아. 첫눈은 2008년 올 봄에 내린 눈이 첫눈 아닙니까? 거의 막눈 아닙니까? 막눈. 오늘이 저는 첫눈이라고 생각하네요. 우승민 씨와 유영석 씨와 함께 맞았다라고 제가 일기장에 적어놓고 싶어요. 아니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되지
가을, 봄, 여름, 가을 끝나네. 그렇다 이거지, 형이. 그러니까 이게 첫눈이지. 자, 오늘 영수 우승민의 내 여자에게 따뜻하겠지. 먼저 첫 번째 사연. 오늘은 우승민 씨가 한번 처음 해보시죠. 예, 가롤동에서 우리 K님께서 보내신 사연입니다. 네. 남자의 마음을 훔쳐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입니다. 얼마 전부터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습니다. 그 선배는 우리 과에서 인기가 많은 편인데 특히 여학생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인기의 비결은 누구에게나 잘해준다는 요것이죠. 후배 여학생을 항상 자상하게 챙겨주는 매너도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답답한 거는 그 오빠의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뭐 내를 좋아하는 건지 이게 아닌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내서 오빠 주말에 뭐 해? 영화 보러 갈까? 미치겠다. 설분이네요, 이분이. 오빠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오빠. 네. 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하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선뜻 자기가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야, 나는 내를 좋아하는 줄 알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른 여자 후배들한테도 영화 보여주거나 밥 사주는 정도 이런 거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하대요. 저를 만나면 항상 반가워하고 저와 단둘이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실 때도 많은데 그냥 동생처럼 이거 귀여워하는 건지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지 이걸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그 오빠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참고로 그 오빠를 좋아하는 경쟁자들이 아주 많은 상태입니다. 이런 스타일들 있죠? 있죠. 누구에게나 다 잘해주고 네. 나이스맨처럼. 네. 근데 진정한 바람둥이는 아니고 중간 단계인 것 같아. 그죠? 이런 사람들. 진정한 바람둥이 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가장 실속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노는 것도 아니고 소문만 무성해. 누구에게나 잘해주는 분들이 거의 자기 자기도 잘 못하거든요. 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제목과는 정반대겠네요. 내 여자에겐 따뜻하겠지. 보통 때는 그렇죠. 뭐 이렇게 싸늘하고 좀 차가운데 내 여자에겐 따뜻한 남자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건데 이제 내 여자도 따뜻 내 여자에게도 따뜻하겠지가 되는 거지. 내 여자에게도. 두 분 타입은 어떤 타입이세요? 문승민 씨는 어떤 타입이세요? 저는 내 여자에게만 따뜻합니다. 아 정말로요? 네. 그때 뒤풀이 때 봤더니. 네. 한번 듣고 있다니까요. 아 그렇죠. 아, 예. 큰일 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술 먹기 전과 후가 달라요. 아 그래요? 술 먹기 전에는 싸늘한데 술 먹은 다음부터는 모든 여인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어디서 몸 어디선가에서 그 용암 같은 게 이렇게 슬슬 올라와 폭발시켜야 돼. 근데 왜 얘기를 듣는데 불결하죠? 멋있지도 않고 제가 느낌이... 사실은 며칠 전에 여자친구랑 심하게 싸워가지고 헤어지기 직전까지 됐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싸운 거예요? 이거 방송 끝나고? 지난주? 예? 지난주 술 먹기로 했는데 여자친구 만난다고 약속 취소했잖아 일방적으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네? 그래서 이제 뭐 헤어졌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다른 여자를 이제 그동안 좀 못 봤던 여자들 좀 만나볼까 싶어가지고 동생들 예, 전화하기를 이렇게 뒤적거렸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이제 여자친구한테 항상 많은 감시를 당하다 보니까 여자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의 뭐 작가들 전화번호밖에 없고 그래서 길에 나가서 꼬셔야 되겠다. 지금 또 우리 길에 또 거리를 배회했거든요. 네. 와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뭔가 준비되어 있을 때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여자친구 없으니까 할 게 없는 거 있잖아요.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랬고. 그래가지고 여자친구 만나면 뭘 할 게 그렇게 많은데요. 아 근데 그 같이 있는 그 자체가 정말 없고 나니까 그 큰 자리가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승민 씨는 내 여자에게만 따뜻하겠지. 그리고 유영석 씨는 내 여자에게만 따뜻하겠지 술 전후. 바로 좀 이렇게 정리할 그렇죠. 수가. 불결하다는 말은 좀 불쾌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불결보다 약간 뭔가 좀 정력적인 모습도 좀 그렇죠. 떠오릅니다. 약간 마초적인 게 느껴지죠. 아, 매력 있죠. 근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남자의 마음을 훔쳐보는 방법은 없을까? 진짜인지. 이게 지금 나한테 떠보는 건지. 어장관리라는 표현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결국엔 세월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경험을 이렇게 많은 남자들을 경험하면 남자들은 혈액형을 떠나서 좀 비슷한 구석들이 다 있어요. 그 바람둥이든 뭐든 티가 나거든요, 여성들보다. 그래서 그런 걸 읽는 눈을 키우는 거는 결국엔 경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이면 아직 상당히 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연애 경험을 많이 쌓아볼 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예, 지금 일단
이분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이 남자분을. 그렇죠. 좋아한다고 일단 사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귀어보는 개념이 아니고, 이 남자가. 자기 마음에 들어 하는지. 여성으로 대접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후배들한테 영화 보여주고 밥 먹고. 근데 거꾸로 만약에 뒤집어 생각해보면, 여자분들 중에 오해하게 만드는 여자분들도 계시잖아요. 나 좋아하는 건가? 이러면서. 많아요. 많죠. 눈웃음 사사치 보고. 대표적인, 만약에 그런 오해할 만한 행동들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자면. 뭐 메추리알 괜히 까주고 막. 맞아. 괜히 메추리알 까주면서 혼자 이거 먹어 오빠 막 이런 거 챙겨주고. 그리고 이렇게 얼굴에 뭐 묻었을 때. 머리카락에 뭐 이렇게 털실이 묻었다거나 그럴 때. 그냥 말로 해서 거기 뭐 묻었는데 이러면 될 것 같고 와서 이렇게 띄워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먹던 물컵으로 물어봐. 어디가 오빠 입댄데야? 여기. 걸로 먹어야지. 그분은 개그 감각 있는 분 아닐까요? 네, 거의 얼레리 꼴레리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사게. 우승민 씨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여자분들한테 오해하게 할 만한 행동한 적 없어요? 괜히? 제가요? 네. 저는 처음에 보면은 첫인상이 상당히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웃겨. 이렇게 좀 몇 번 보면은 괜찮은데 네. 처음 볼 때는 왠지 느낌이 좀 싸가지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 방송 부적합한 용어니까, 네 예. 가지로 해야 돼. 네. 예. 예.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별로 안 친하면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말이 많은데, 별로 관심이 없거나 이러면 제가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무뚝뚝해 보이고, 또 경상도의 느낌이 있으니까, 왠지 좀, 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러다가 확 마음을 열면 그거에 무너지는 좀 그런 분이신가 봐요. 근데 우승민 씨 같은 경우가 되게 좀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스타일이죠. 승민 씨 본인이? 네, 오히려. 네, 좀 조심해가지고 제가.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럴 수도 있고. 아, 어찌됐건 간에 이 가로일동에서 K씨가 보내주셨는데. 유희열 씨는 어때요? 저요? 저는 약간은 어떻게 보자면 조금 잘해주는 편이에요. 모든 여자들에게. 그러니까 뭐 약간 오해를 살만한가라고 뭐 착각을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쩔 때는 좀 차가운 면도 있고. 네, 근데 오해를 살만한 행동들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유희열 씨는 이 행동이 네. 그 음성이든 뭐든 네. 변화가 없이 이렇게 언제나 일정한 느낌을 줘요. 그러면 여성들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기복이 심해가지고 한 두세 번 보면 미친놈이 왔다 갔다 저 정상이야? 오늘은 나 좋아하는 것 같다 처음에는 음악 한다고 좀 봐줬는데 두 번째 저거 완전 정신병자 아니야 이럴 수도 있더라고 손 드시면 약간 심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친절한 줄 알았는데 왜 오늘은 저렇게 독서를 뽑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착해지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유희열 씨는 그런 게 없잖아 만약에 제가 그런 입장에서 이 가로일동의 K씨한테 만약에 얘기를 알아보는 방법은요. 일단은 이런 남자에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승민 씨 말대로 본인이 그 약간 들이대는 거 있잖아요. 고백을 하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리액션에서 답이 나오는. 근데 아마 계속 이런 관계라면 누구에게나 다 잘해줄 거예요. 근데 본인이 고백을 하거나 좀 대쉬를 했을 경우에 이 남자분의 리액션을 보고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식을 해보셨다면 기다리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랑도 약간의 그 시간 싸움이 필요해요. 자기가 좀 급하더라도 이 남자가 먼저 뭐하니 밥 먹을래? 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1년을 놓고 보면 겨우 일주일일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 한번 튕겨보세요. 거꾸로? 네. 튕겨봤을 때 이 남자가 어떤 그 승부근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 사랑으로 또 이렇게 딱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노래 한 곡씩 추천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영석 씨. 저는 잭 존슨의 음악을 오늘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눈도 오고 그래가지고. 어울리네요. 기타하고도 어울리고 목소리하고도 어울리고. 네. 그래서 Angel. Angel. 네. 알겠습니다. 전 비치 보이스의 노래를 준비했거든요. 야, 이 누누는데 무슨 비치 보이스야. 아, 비치 보이스야. 비스티 보이스. 아, 비스티 보이스. 비스티 보이스. 네. 네. 사보타지라는 곡을. 명곡이네요. 네. 가사를 다 음미하시면서 들으면 좋으실 겁니다. 두 분이 약간 이제 선곡으로 이제 배틀 좀 신경 쓰시는데요. 야, 저번부터 선곡을 막 던지시더니. 지난주부터 좀 바뀌었죠. 비스티 보이스와 잭 존슨. 네, 잭 존슨 좀 우월한데. 두 곡 듣고 오죠.
where and it wins. She wears a heart that can melt my own. She wears a smile that can make me wanna sing. She gives me presents with a presence alone. She gives me everything I could wish for. She gives me kisses on the lips just for coming home. She can make angels. I've seen her with my own eyes. You've gotta be careful when you've got good love, 'cause them angels will just keep on multiplying. You're so busy changing the world. Just one smile and you could change all of mine. We share the same sou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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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e share the same sou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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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e share the same soul. Oh, oh, oh. Angel 그리고 비스티 보이스의 노래 사부타주, 예. 잭 존슨의 노래 Angel 두 곡 듣고 완전 반대 그죠. 하나는 그 정말 천사의 그런 분위기였고 네. 하나는 약간 이거 악마의 분위기였어. 아, 진짜니까. 어 예. 근데 계혜련 씨와 이정원 씨는 우와 비스티 보이스 달려 달려 뭐 이러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좀
아직 주무실 또 잠이 오는 시간 아닙니까? 잠 깹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 다음 곡은 또 잠 오는 곡을 또 하나 준비했거든요. 아, 네. 선곡에 이제 맥이 있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은영 씨가요. 그러면 유영석 씨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그냥 술만 먹이면 되나요? 고혹적으로. 술도 싼 술이죠. 비싼 술 안 먹거든요. 소주 먹으니까. 네, 싼 술이면. 빠릅니다. 아, 빨리 그냥. 소주 한 병에 요즘은 살, 옛날처럼 오래 견디지도 못해서. 그리고 윤지은 씨가 좀 괜찮다 싶은 여자애들한테 다 잘해주고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는 한 명만 이제 걸려들어라 하는 그런 속셈입니다. 그런 거 있죠. 그 오빠 믿지 마세요. 근데 사실 그 남자가 뭘 잘못했나요? 근데 또. 그 남자 입장에서. 다 잘해준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오랜, 그러니까 뭘. 뭐 돈을 꾼 것도 아니고 영화 보여줘 밥 사줘 뭐 뒤에서 욕한 것도 아니고 영화 보여주고 밥 사주고 했는데 왜 자기가 욕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또 여자친구가 있어서 바람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뭘 요구한 거 없잖아요. 진짜 없어요. 금전을 요구한 것도 그런 아니고. 것도 없고 사기 친 것도 아니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준 것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이거네요. 잘해줘도 욕 먹고 못 해줘도 욕 먹고. 여기 또 윤진 씨가 이상형이 자기가 있는데 세상에 없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상형이 외모는 우승민, 목소린 유희열, 유머 감각은 유영석이래요. 이게 본인의 그 어떤 이상형이래요. 뭔가 이 조합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네, 약간 뭐 외모, 외모 제가 외모 좀 따지시는 분이네요. 난 진짜 불쾌하다. 저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완승이라고 생각해도 외모는. 기분이 참 사보타주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유영석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도곡동에서 피씨입니다. 저 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요. 저에게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얼마 전 크리스마스 데뷔 소개팅을 했는데요. 아, 이런 소개팅도 있나 보죠? 크리스마스 데뷔 소개팅. 소개팅.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개팅에 제가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의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요, 아름다우면서도 우아하고 상냥하면서도 지적인 그런 여자였습니다. 오늘 그 소개통에다가 지옥이는 네, 지적인. 아, 저는 첫눈에 반했죠. 그래서 그녀에게 사귀자 했더니 그녀도 오케이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 달째 연애 중입니다. 근데요, 만날 때 불편한 게 있어요. 저는 그녀를 만나기 전에 꼭 집에서 라면을 먹고 나갑니다. 그녀와 만나면 스파게티를 먹어야 하거든요. 그녀는 주로 양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걸 좋아하는 척 해야죠. 그래서 양껏 못 먹으니까 집에서 미리 먹고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행복합니다. 그녀도 저를 좋아하는 눈치고요.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에 그녀를 위해 감동 이벤트를 벌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연애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떻게 여자들이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크리스마스에 여자를 감동시키는 이벤트 좀 가르쳐주세요. 형님들의 경험담을 알려주시죠. 자기가 때가 때이니만큼 잘 알려주세요. 두 분의 그 어려운데, 열연과. 저는 이제 이 사연 자체가 감동인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를 요즘 시대에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 자기가 배고 돈도 없지만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사준다라는 이런 남자가 있다는 자체가 저는 야 정말 감동이네요. 사준다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치페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스파게티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죠. 남자와 그러니까 여자와 빨리 헤어지고 싶으면 일주일 내내 순댓국을 먹이고 남자와 빨리 헤어지고 싶으면 일주일 내내 스파게티만 먹어라. 왜요? 그런 얘기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어디 출처예요? 나 이런 거 왜 물어보는 거야? 그 수많이 떠도는 그 지식들 중에 하나인데. 아, 그래요? 네. 근데 무슨 뜻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남자들은 순댓국을 좋아하니까, 여자랑 빨리 해주고 싶으면 일주일 내내 순댓국만 먹는 거야. 그럼 순댓국을 좋아하던 여자도 물린다 이거지. 이 남자 진짜 뭐야? 순대로 보인다는 거죠. 귀때기 위주로 먹어주고. 그렇지. 그리고 남자도 스파게티 좋아하지만, 본질적으로 좀 맵고 강렬한 걸 원하는 게 남자의 그 식성이기 때문에 이게 떠난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디서 나왔던 얘기인지는 사실 빙성은 좀 무슨 요리책에서 봤어요 내가. 아 그래요? 무슨 요리책에서.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뭐 우승민 씨 얘기도 맞고 유영석 씨 얘기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여자친구 만나러 가기 위해서 라면을 먹고 나간대요. 그렇죠. 보통 손가락질하기가 쉬운데 어찌됐건 스파게티나 라면이나 그거 아닌가? 아 이분은 면을 연속적으로 먹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이 지금 가난합니다. 그렇게 부유한 커플은 아니거든요. 네? 당신이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야, 지금 사연 제목도 크리스마스 작전이지 않습니까? 어? 예전에 그 소설 아십니까? 뭐요? 크리스마스 선물. 아, 알죠. 남자는, 오웬리. 남자는 그거 시계 팔아가지고. 네. 빚 사주고 어. 여자친구는 머리 잘라서 시계를 사주고 그 부제가 뭔지 알아요? 예? 부제가? 부제. 오랜에 뭔데요? 현자의 선물 어 진짜로요? 그 아내 이름이 현자잖아요 남편 이름은 오웬리 어. 깜짝이야 그래서요? 시계를 팔아가지고 어. 빚을 사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 이분한테? 예. 그 얘기에서 예. 출처 그러니까 거기서 따서 충분히 가능한 그럴까? 커플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동화 같은 커플이네요. 예.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빚을 사주라. 예. 어... 저는 좀 취향을 좀 이렇게 밝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 좀 싫어한, 왜냐면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처음에 아직 어색한 단계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데뷔 소개팅이니까 뭐 한 달, 이제 한 달 연애니까 매일 만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조심할 단계고 결국에는 이게 밝혀지거든요. 그럼 그때 실망을 주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좀 자기 의사를 좀 밝혔으면 좋겠고. 밝히는 건 좋은데 그럼 크리스마스 이브에 오소리 감독 귀때기 순댓국을 먹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아.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한민국에서 어. 제일 잘하는 스파게티 집을 가세요. 아, 오히려 네. 역으로? 가서 입맛에 맞는 스파게티를 일단 골라보세요. 거기서? 고르고 그, 그 여자친구가 정말 스파게티 그 포크로 딱 해서 한 입을 먹는 순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지. 아, 거꾸로. 그쵸. 그 뭐, 아, 뭐, 데이트 때에 스파게티 한번 먹어주는 그렇게 힘든 일 아니죠. 그리고 선물로 포크 세트를. 아니, 그러면. 은수전화니까. 거꾸로 두 분한테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두 분이 받았던 크리스마스 선물 가운데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성인이 된 이유 다 통틀어서 가장 감동적인 선물이 뭐였어요? 전 어릴 적에 우리 삼촌에게 받았던 노트 있지 않습니까? 노트? 예. 자고 있는데 그 산탄 척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아, 봤어요, 그걸? 나 눈이 다 맞췄거든요. 네. 근데 진짜 모른 척 해줬죠. 어. 알고 있으면서 네? 산타 있는 척 선물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그 가족을 생각하는 그 삼촌의 마음이 좀 그때 감동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물 자체보다는 예. 그 모습 자체에서. 예. 아, 유영석 씨는요? 저는 가족, 그 아들이 24일 날 태어났거든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선물은 그거 이상은 없네요. 아예. 예예. 예.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진짜 그 되게 큰 선물이었구나. 야 그래서 유영석 씨는 매년 24일만 되시면 항상 모든 스케줄이 있건 다 캔슬하시고. 네. 집에서 늘 함께 하세요. 아, 지금 8년째 집에 있었어요. 두 시간 동안만. 고노하네요. 나오시죠. 급하게. 120kg를 밟으시면서. 네, 괜찮아요. 밤 12시 되면 할 게 없다고. 다 자고. 어, 아예, 그러면, 거꾸로, 저번에도 여쭤봤지만, 만약에 지금 두 분이 연애 중이에요. 네. 지금 두 분이 연애 중이시면,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뭘 주시겠어요? 지금 입장이 그냥 통장 정도 하나 날리겠어요. 통장요? 마이너스 통장이요. 아니야. 좀 바꿔달라고. 네. 야, 이렇게 펀드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서. 통장 도장 같이. 저는 어릴 적부터 여자 사귀든 누구 선물을 주고 받고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선물을 잘 안 주더라고요, 누가 남들이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잘 안 주게 되더라고요. 꼭. 근데 뭐 특히 여자 선물 같은 거는 사귀기가 좀 뭐를 좋아하는지 뭐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냥 저도 돈을 줍니다 그냥. 아 돈을. 예. 이걸로 네 뭐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예. 돈을 줄 때도요. 뭐 77만 7,770원 이렇게 주세요. 멋있잖아요. 괜히 4,444원 이렇게 주지 말고 행운이 깃들어라 그러면 그게 자체가 돈에도 이렇게 포장을 리본을 예쁘게 해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선물 주거나 뭐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그냥 한 가지, 뭐 선물이야 뭐 본인들과 그 또 여자분의 스타일, 취향이 있으니까 잘 고려를 해서, 일단 그분이 좋아하시는 거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울릴만한 거. 그리고, 근데 한 가지는, 저는 카드는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직접 써가지고. 아, 크리스마스 카드요? 네. 크리스마스 카드는 꼭, 그 선물로 함께 카드는 꼭 드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상하게 좀 카드에 대한 좀 집착이 있어요.
비자 카드 좀. 그 손글씨로 쓴 거기에다 가장 유치한 그림 담겨 있는 카드 있잖아요. 세련된 거 말고 막 열면 막 소리 나는 거 그런 거 말고 가장 유치한 그림 그려 있는. 이상하게 저는 그게 빽빽하게 쓴 카드. 저도 기억나요. 어릴 적에 중학교 다닐 때를 때는 막 카드 만들어서 막 보내고 그러잖아요. 친구들끼리. 카드 받아보신 지 오래되셨죠? 아니요, 자주 받아요, 저는, 팬들한테. 예? 뭘 밖에서까지 웃냐? 옐로우 카드요? 아, 그렇군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크리스마스 이벤트 지금 준비 중이신데, 또 경험담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또 양식을 또 한번 또 드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나이대가 대학교니까요. 제가 대학교 때, 그 어떤 교수님을 하나 만났는데 네? 그 교수님이 맨날 불고기를 사 먹는 거예요. 툭하면 불고기집을 데리고 와서 다 먹는 거야. 그게 무슨 면옥 하는데 여자친구 대학교 때부터 다들 돈도 없었지만 전 조금 부유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딱 가서 쇠고기 불고기를 3인 둘이 가서 3인분을 먼저 딱 시켰어요. 2인분도 아니고 3인분 주세요. 첫 방에 그래서 누구 와? 그래서 아니 많이 먹으라고. 그 다음 한마디 또 했죠. 남으면 어때? 싸가지. 약간의 이런 허세도 조금 있었어. 그랬더니 감동을 하더라고 불고기에. 근데 보니까 주위에서 제 아는 주위 친구들이나 여자분들도 용혁 씨 캐릭터를 좋아하는 게 남자는 그냥 허세가 있어야 된답니다. 아 있어야죠. 왜냐하면 남자가 막 그렇게 자신감 없고 막 겸손한 너무 겸손해버리면. 그럼요. 유영석 씨가 지금까지 정말 살아남는 방법은 유영석 씨 가난한 거 다 알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 허세 애틋함도 있고 또 귀엽기도 하고 착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멋지신 것 같아요. 그런 거야? 근데 아직도 이렇게 날 노리는 여자들이 많아. 그렇죠. 좀 뭘 매기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영석 씨와 우승민 씨와 함께. 지출 좀 줄여야 돼. 내 여자에게 따뜻하겠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찌됐건 간에 밖에 눈도 오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 뭐 며칠 안 남았고, 요즘 뭐 다 경기 어렵다 그러고, 주변에 막 웃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또 유동성이 더 큰 장세가 되고, 실물 경제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심적으로 이제 큰 고통을 갖고 이제 실물 경제 전이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것만 잘 극복하면 오히려 여기 잘 구조개혁된 그런 경제로서 더 탄탄한 세계 경제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또 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이야, 꼭 보면은 없는 분들이 저런 멘트가 오리네요. 남들이 제일 멋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습 중에서. 외운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세계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세계 하나니까. 예를 들면요. 예. 그만해야 되는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어허. 오 깜짝이야.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단토막 유영석 씨와 함께 또 오늘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추천 한 곡씩 해주세요. 네. 이 방송이 끝나면 이제 벌써 또 지금 한 시가 넘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주무셔야 될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프랭크 밀스의 해피송. 네, 진짜. 이거 들으시면서. 아, 이게 지금 잔잔한 노래인 거죠? 일기예보에서 나온 노래 있지 않습니까? 보헤미안의 해피송 말고. 프랭크 밀스의 해피송. 따라단, 따라단, 따라단. 예, 요거는요. 저기 끝곡으로 해서 잘리도 잘리게 틀고요. 제 노래를 먼저 틀어주세요. 네, 뭐예요? 전 역시 아까 그 잭 존슨의 노래. 여러분 함께 하는 게 훨씬 좋죠. Better Together. 아, 가장 대표곡이죠. 예, 예. 자, 이 두 노래 들으면서 오늘 두 분과 또 인사드리도록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돌아가시는 길 그리고 해피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There's 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put on the back of a postcard. No song that I could sing but I can try for your heart. Our dreams and they are made out of real things like a shoebox of photographs with sepia tone loving. Love is the answer at least for most of the questions in my heart, like why are we here and where do we go and how come we're so hard. It's not always easy and sometimes life can be deceiving. I'll tell you one thing,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we'll look at them stars when we're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reams tonight. But I know that they'll be gone when the morning light sings or brings new things. For tomorrow night you see that they'll be gone too. Too many things I have to do. But if all of these dreams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ay-to-day scene, I'd be under the impression I was somewhere in between. With only two, just me and you. Now so many things we got to do, or places we got to be. We'll sit beneath the mango tree now.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We're somewhere in between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say, but I will still tell you one thing, we're better together.